Times. 네, 이번엔 머피랩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피랩이라는 이제 말이 붙으면은 벌써부터 가격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렇죠. 네, 머피랩 선생님이 제자가 사가셨어요, 저번에. 예. 네, 그 1,100만 원이 넘었던 예, 예. 머피랩 파이어버드. 예. 예, 이게 자닝 더 파이어버드. 울트라 헤비. 헤비. 울트라 헤비 랠링이었죠. 예, 예, 예. 네, 굉장한 정말 미친 디자인을 보여주었던 정말 딱 까자마자 우와 막 이랬었죠. 역대 봤던 랠리 중에 진짜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을 만큼 임팩트가 되게 강했는데 머피랩에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울트라 헤비가 헤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헤비. 그 다음에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울트라 라이트 랠리는 거의 랠리가 안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뭐 팬덕에서 보자면은 NOS랑 그 다음 이제 클로젯의 중간 정도쯤이라는 예.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라이트는 실제로 여기서 랠릭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케이스 안에다가 장시간 동안 방치를 시켜놨다. 우글쭈글 했는데 네, 뭘 하다만 느낌? 이게 무슨 그 타투하기 전에 스케치만 해놓은 느낌. 맞아요. 이걸 랠릭을 보려면 이렇게 들이다 봐야 돼. 네, 이렇게 예. 한참 봐야 돼. 예. 저도 어차피 비싼 돈 주고 살 거면은 머피랩 살 거면 전 그냥 무조건 울트라 헤비 할 것 같거든요. 네, 무조건. 그 파이어버드 보고 너무 임팩트 강했고, 이야 뭐 이 사람 기가 막힌다. 와, 너무 잘한다. 네. 이랬는데 어쨌든 울트라 라이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 레스폴 스탠다드 서던 페이드 버스트예요. 서던 페이드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92302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가격은 925만원. 오늘 기타 중에는 가장 비싸고요. 이게 또 약간... 제자가 살 것 같네. 아, 그렇군요. 네, 빨리 머피... 서둘러십시오. 다 아니면 제 제자들 머피랩은 선생님 제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네. 야, 이게 뭔가 약간 좋은 기타가 들어오면 요새 선생님 제자들이랑 경쟁해야 돼? 뭐,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빨리빨리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25만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4.11kg, 그리고 안 쟀어요. 4852에 82 네. 82mm 두께. 그렇습니다. 12플랫 뒷둘레는 82mm. 그렇습니다. 네. 자,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이고요. 네.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머피랩의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내게 5cm 59 미디엄 C쉐입 내기고요. 클러스는 싱글 라인 싱글링 튜너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비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의 305mm 지판공일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네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웨이 스위치크래프트 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자꾸 라이트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하나도 안 라이트예요. 네, 뭐 라이트하고는 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랠릭은 소프트하고 네. 무게는 헤비합니다. 소리는 너무 좋네요. 네, 이거. 그렇죠. 아이씨. 아무리 비난해도 네. 갖고 싶은 기타라는 장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야. 이야, 굴른다 굴러. 자꾸 딴 걸 쳐 막. 아이고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어우.
듀얼리스트 좀 경박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야! 아, 풍성하고 너무 좋네요. 에이, 아, 사연이 개인 좋다. 어떻게 좋지? 갖고 싶다. 어이, 좋다. 아, 레스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럴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반주문 쳐서 네. 들어볼게요.
피드백마저 멋있어. 이야,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오구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구가 정답이다. 네. 그렇죠. 최소한 라이트부터 합시다. 라이트부터 합시다. 많이 양보할 네. 테니까 라이트부터 합시다. 마음 같아서는 헤비부터 하겠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또 좀 일을 덜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까 라이트부터 합시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8, 네. 가성비 10. 네. 화끈하네요. 네.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81점입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SC가 하나씩 이렇게 네. 38, 10, 37, 11. 이게 헤비레일이었으면은 디자인도 하나 더 올라갈 더 올라갔을 거예요. 뭐 가성비도 하나 더 줬을 것 같고. 맞아요. 이게 헤비레일이었으면 만약 울트라 헤비면은 뭐 디자인이 하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네. 그때 저희가 그거 줬잖아요. 뭐 19, 20막 이렇게 줬으니까 네, 말필립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1점이 나왔고요. 뭐 말씀드리지만 가성비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점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가격이 높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또 그만큼의 퀄리티가 컨트롤이 돼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0만 원인데도 터무니없는 사운드가 나오면 가성비가 뚝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가성비가 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뭐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기어에 뭐 14, 15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약간의 한계는 있긴 네. 있죠. 자, 오늘 이렇게 81점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깁슨 팬더 아주 신나게 귀우강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뭐 4천만 원어치씩, 5천만 원어치씩 신나게 때려 모아가지고 네. 특히 이렇게 우리도 연주하면서 좀 부담이 좀 덜한 렐릭 네. 같은 거 이게 네. 막 까만색 유광 막 이런 거 신품은 막 덜덜덜 떨린다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즐거운 리뷰를 같이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좋은 기타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